네, 해외 증시가 또 금요일 부활절로 좀 휴장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잠잠합니다. 금요일 날 휴장이었고요. 오늘 월요일도 또 유럽 증시는 휴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이 우리 4월 첫날입니다만 조금 조용해요. 예, 이번에 홀짝 박사와 함께하는 모멘텀 투자 시간입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4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4월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고요. 어떤 내용들을 좀 어떤 모멘텀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오늘이 4월달 첫 거래일인데요. 이 4월달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닝 시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모멘텀은 당연히 이제 어닝 시즌 수혜주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봤는데요. 자, 이미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증시가 지난주 2000선 정도는 뭐 회복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아마 2000선 안착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단 이번 주에 좀 시장이 부담이 될 만한 악재가 많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주 일단 시장에 좀 부담될 만한 요인들은 역시 북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번 주에는 뭐 ECB를 포함해서 지금 일본은행이나 또는 영란은행 등은 이런 주요 국가들이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또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우리 시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 자체가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아무튼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북한 관련된 리스크들 때문에 달러 가치에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는 좀 힘든 여건이 전개될 수가 있고요. 또 일본 통화정책 회의와 관련해서는 또 지금 양적 완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화 약세로 인한 이 수출주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자연스럽게 엔저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 쪽이나 또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 쪽이 이제 시장 대비 좀 선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뭐 일본의 어떤 원자료를 수입하는 막 그런 기업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또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연계된 어닝 시즌에 좀 수혜주 쪽으로 관심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리스크나 일본 통화정책 회의들은 좀 악재라고 하셨습니다. 실적 시즌 주목하자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외국인들 매도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친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뭐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달러든 유로하든 엔화든 장기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달러 유로와 엔화보다는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이 북한 리스크가 지금 시장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위험 요소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 상대 원화 약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당장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힘들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4월달 한 중순 이후로 외국인들은 다시 컴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투자 모멘텀은 이제 실적 시즌에서 찾으셨는데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어닝 시즌 관심주는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00위 기업인데요, 이녹스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이녹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 국내 1위의 연성 PCB 즉 FPCB를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나 전체적으로 이 연성 PCB의 소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PI라든가 동박, 에폭시 이런 것들을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연성 PCB의 소재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 업체가 이제 이런 그 국내에서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65% 정도 지금 1등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와 애플 이 두 개 업체 모두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현재 매출 비중으로는 연성 PCB 소재 쪽이 약 80% 정도가 되고요. 반도체 소재가 한 15% 정도, 나머지 부분이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연성 PCB 소재 매출 비중이 80%라는 얘기는 앞으로 저희가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이런 업체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팔게 되면 이 이녹스의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감안해서 본다면 좀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투자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봐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북한 리스크나 일본의 엔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과 연계된 기업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몰릴 수도 있고요. 또는 엔저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삼성전자 쪽 부분은 이녹스 쪽으로는 좀 수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또 하나 내놨는데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전 세계 한 2억 대 정도를 판매를 했었죠. 올해 2013년 지금 전망치는 한 3억 대 정도가 됩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이녹스의 연성 PCB
소재 매출이 늘어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이녹스의 실적이란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참조적 이녹스는 지난해도 사상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만은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엔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장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재료를 지금 일본 쪽에서 약 전체 수입 비중의 한 46% 정도를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국내 SK코롱PI라는 회사에서 원료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엔저가 되게 된다면 또 원재료 수입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거기다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이벤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S4가 4월 달부터 이제 출시가 들어가게 되고요. 애플도 지금 6, 7월 정도면 또 애플의 아이폰 5S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있고 또 거기다 또 2분기에 이 태블릿 PC가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연성 PCB 소재를 필요로 하는 신제품들이 대거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부분은 역시 이넉스 쪽에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서 목표 주가 바로 제시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사상 최고 실적을 지금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고요. 연간 매출 성장이 한 40에서 한 50% 정도 나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매년 신고가를 갱신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에서는 일단 지난 한 해 24,000원권에서 20,000원권의 이 장기 박스권을 좀 보였다가 결국 이제 실적 자체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한 단계 지금 레벨업 된 상태고요. 최근의 주가는 다시 신고가 갱신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 4분기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신제품 출시 같은 미래를 좀 좋게 만들 만한 모멘텀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상반기는 일단 지금 신제품 출시 모멘텀을 고려할 때 약 한 32,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하반기까지는 35,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입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관련주는 이녹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